LA 다저스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전에서 5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첫 메이저리그 공식 경기인데요. 특히 박찬호, 류현진 등이 거쳐간 LA 다저스와 김하성, 고우석이 속해 있는 샌디에이고와의 맞대결은 한국 팬들에게는 자주 볼 수 없는 경기이기에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오타니까지 다저스에 합류하면서 서울 시리즈는 경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끌게 되었죠. 이전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들과 브라질 대표팀이 방한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난 환대를 해준 일화는 유명합니다. 때문에 손님 대접만큼은 한국이 최고라며 방한한 선수들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이후 재방문 약속까지 했었죠. 이렇듯 스포츠 스타부터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한국의 문화에 빠져버렸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MLB 선수들이 한국에 방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입국 전부터 선수들의 관련 일화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 상황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출국 현장마저 외신들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일화가 밝혀졌다는데요. 오늘은 이 일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20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펼쳐졌습니다. 때문에 지난 15일 각 팀의 선수들은 한국행 입국 절차를 밟았는데요. LA 다저스는 박찬호와 류현진이 있던 팀으로 한국 야구 팬들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는 팀이죠. 그리고 김하성을 비롯한 여러 스타 선수들 간의 경기라서 시작 전부터 엄청난 이목이 집중됐었죠. 이런 와중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공항에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것은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현재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그는 자신의 아내인 다나카와 함께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LA 다저스를 대표하는 여러 선수들도 인천공항에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또한 MLB 선수들의 한국행을 위해 따라온 기자들은 물론 선수들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의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에 대해 엄청 놀라며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고 연일 찬사를 보내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님 맞이는 한국인들에게는 일반적인 문화지만 이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나 봅니다. 때문에 MLB 선수들은 도착 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본 한국의 모습을 언급하며 수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클레이튼 커쇼와 같은 MLB 간판 스타들이 한국 팬들의 환영에 엄청 놀라며 감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저스 선수들은 엄청난 카메라 플래시와 팬들이 함성에 자신들이 비틀즈인 줄 알았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들과 함께 입국한 또 다른 화제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저스 선수들의 부인과 가족들이었죠. 단지 원정 경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라면 한국과의 거리가 상당하기에 많은 고민이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결혼한 선수들의 가족들은 전부 참석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고 그 때문에 인천공항엔 어마무시한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죠. 이후에 선수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밝힌 뒷 이야기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원정 경기를 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내가 엄청 들떠서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다. 아내는 한국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중 김밥과 떡볶이를 좋아한다. 이번에 진짜 한국에서 분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나보다 아내가 더 한국에 오고 싶어해서 먼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걸 보니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선수는 아내가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다. 나오자마자 매일 챙겨볼 정도다. 평생 소원 중 하나가 드라마 배경지인 서울에 한번 가보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였죠. 이번에 서울에 경기 스케줄이 잡혔다고 말하자마자 나를 내팽겨치고 드라마 장소부터 찾아봤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타니마저 비슷한 얘기를 해서 화제인데요. 오타니의 결혼 소식은 자국인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아내의 정체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아내에 대해 여러 추측성 루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한국까지 동행한다는 건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타니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아내와 함께 입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오타니가 아내와 함께 오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 한국은 나와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왔다. 한국 원정에 맞춰 아내를 공개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라는 숨겨진 뒷얘기까지 털어놓았는데요. 이처럼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여러 선수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국 원정 경기에서 도착한 이들은 과연 어떤 첫 행보를 보였을까요? LA 다저스 선수들의 숙소가 여의도 한 호텔에 비밀리에 정해졌습니다. 비밀리에 정해진 이유는 그들의 엄청난 인기 때문에 일어날 여러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은데요. 때문에 사람들도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이 숙소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의 보도로 인해 페어몬트 호텔이라고 결국 알려지게 되었죠. 페어몬트 호텔은 얼마 전 지어진 신축 5성급 호텔로서 한강뷰가 보이는 멋진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객실도 무척이나 깔끔하고 넓으며 전체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최대한 구단 측에서는 비밀리에 붙였지만 선수들은 한국 생활이 너무 즐거웠던 나머지 MLB 선수들과 그의 가족들의 SNS에 자랑하는 모습을 하나 둘씩 남기는 바람에 MLB 관계자들이 숨겼던 극비 사항이 자꾸 유출되는 곤란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얼마나 재밌고 편안하게 한국을 즐기는지 또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자랑하느라 바빴다고 하죠. 사실 이들은 한국의 좋은 식당이나 인기 있는 곳을 무료로 입장하는 게 가능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달라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 간접 홍보가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선수들과 그 가족이 자유시간에 선택한 서울 관광 코스는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이 여행 오면 가는 관광 일정으로 정해 너무 소박해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국 바비큐인 한우를 먹으며 광장시장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먹었다 하죠. 특히 아내들이 주축이 되어 외국에서 엄청난 유행을 몰고 온 뷰티 화장품을 구매하는 일정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우리들에겐 다소 이해되지 않는 평범한 코스에 대해 팀 내 관계자들에게 이유를 묻자 의외의 답변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선수들과 그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호화로운 여행을 원하지 않았다. 한국에 사는 일반인들처럼 한국의 문화와 서울을 즐기고 싶어 했다. K-드라마에 나온 장소인 경복궁을 가고 현지에서 유행하는 화장품을 사며 한국인들이 가득한 화제의 거리를 걷는 것이 다른 것보다 즐거울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을 다녀온 주변의 많은 친구들 또한 이렇게 추천해 주었다고 하죠. 한국을 간다는 자체로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특별하다. 한국의 평범한 것이 우리에게는 이색적이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선수들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은 것은 우리나라의 고궁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에서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평생 추억을 사진에 남겼다고 하죠. 그렇다면 선수들과 가족이 가장 즐거워한 서울 속의 여행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선수들과 아내에 따라 조금 다른 곳을 꼽았는데 우선 선수들은 명동거리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호떡 군만두, 회오리 감자와 같은 못 먹어본 한국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마음속에 일픽은 다름 아닌 화장품 브랜드인 올리브영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의 아내들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올리브영을 꼭 들려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죠. 사실 여러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도 올리브영은 꼭 가야 할 화장품 쇼핑 성지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쇼핑을 원없이 즐긴 선수의 아내들은 이후에 피부관리샵까지 방문해 관리를 받았다고 전해지죠. 이 역시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며 롯데에서 활약 중인 외국인 선수 찰리 반지의 추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마지막 날에는 현재 가장 핫한 간식인 탕후루까지 먹으면서 숙소로 돌아왔다고 하죠. 이렇게 현지인처럼 즐긴 선수들과 그의 가족은 한국 여행에 너무 만족했고 SNS를 통해 제임스 아웃맨의 아내는 한국의 스킨케어는 최고다라고 언급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우 꽃등심과 양념갈비 역시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 하면 고기 요리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기에 어지간해선 미국인에게 인정받긴 어려운데 그런 선수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는 고기가 아니라며 한우에 대해 엄청난 찬사를 전했다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우는 부드러운 육질을 가진 고기를 숯불에 올려 구워먹는 특별한 요리 방식과 같이 나오는 다양한 반찬, 고기를 구워주는 한국식의 서비스를 접하자 모두들 놀라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렇게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후 다들 하나같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며 소감을 전했고 선수들의 아내들은 만일 당신이 이적하게 된다면 꼭 한국으로 이적하자는 농담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 출국 당일이 되자 부인들은 한국 생활이 너무 아쉬웠는지 남편들을 단체로 미국에 먼저 가라는 제스처까지 보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출국 현장에서 보인 오타니 아내의 다나카의 모습 또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날 다나카가 손에 쥔 한국 제품에 대해 외신들마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것은 한국 과자인 꼬칼콘이었는데요. 다나카가 우연히 접한 한국 과자에 푹 빠졌다며 짐을 쌀 때 미리 마트에 들려 몇 개나 구매해 쟁여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에 우리는 신기해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을 원했죠. 실제로 롯데에서 활동하는 한 외국인 선수 또한 한국에 오는 것은 떨렸지만 가족이 있어 가능했다. 가족에게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자 오히려 아내와 딸이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족의 행복에 걱정하지 않고 한국으로 왔으며 지금까지 한국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 라이온즈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간판 외국인 투수인 뷰캐넌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나에게 언제나 그립고 고마운 곳으로 남아있다. 가족들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 만족했고 한국은 나에게 제2의 고향이다 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인터뷰로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현 LA 다저스 감독인 데이브 로버츠 또한 한국만의 야구장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만의 응원법을 통해서 선수들이 힘을 얻는다, 이런 광경이 미국에서도 펼쳐지길 기대한다라며 먼 나라에서도 자신의 경기를 보러 와준 팬들과 열심히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전광판을 보며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관객 전체가 하나가 되어 팀의 응원가를 부르며 응원하는 법이 없다고 하죠. 따라서 데이브는 이러한 점을 부러워했는데 특히 한국만의 전매특허인 떼창을 좋아했다 합니다. 이러한 떼창 문화는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만 미국인에게는 어색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야구 팬들의 열정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며 매우 감동한 모습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조머스 그로브 또한 한국에서의 일정에 만족하며 한국을 열심히 칭찬하기에 바빴죠. 서울 시리즈 개막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머시 그로브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 참가에 고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온 지금 나는 이길 자신이 생겼다. 이곳은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한국 숙소에 오니 마치 집에 온 느낌이다. 이토록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다. 선수들과 가족들도 나와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특히 가족이 매우 좋아한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김하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는 여기서 우리의 리더이자 최고의 친구다. 그와 함께라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긴 김하성의 나라이며 그는 나의 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KBO 경기를 관람하며 자신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특히 몇몇 투수들의 공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으며 그리고 김하성이 가볼 만한 장소나 먹거리 등을 추천해 주었고 식당 예약도 도와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한국을 즐길 수 있었다. 하며 김하성과의 친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평범한 모습들을 보고 외국 선수들이 좋아하며 신기해하는 건 매우 기분 좋은 일화기도 하죠. 이처럼 이번에 열린 MLB 경기를 통해 한국 팬들도 선수들도 특별한 날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외국 스타들을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